아름다운 자연 못지않게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문화를 누리는 겁니다. 수확의 계절답게 문화 행사가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청주 공예폐허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가져갈 수도 있는 다양한 공예체험들이 있고 공예체험 외에도 악기나 음식을 접해볼 수 있는 많은 자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보신 다음에 옆으로 뜯어주세요. 100년 전 청주 양반집에서 먹었던 건강하고 담백한 음식을 대접받아보기도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며 저마다의 작품을 만들어봅니다. 모든 걸 살 수 있는 폐허인 만큼 장인들이 만든 가구며 소품을 합리적 가격에 구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외의 명품 갤러리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공예 어떤 최첨단의 트렌드며 품격 높은 작품들을 구입까지 하실 수 있는. 토요일인 내일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뽐내는 괴산 화양서원에서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진 화양구곡 문화풍류제가 열립니다. 또 시군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모이는 충청북도 대합창제를 시작으로 제58회 충북예술제가 개막하고 마당극과 밴드 경연 대회 등 여러 장르가 결합한 충북민속예술제도 9일까지 열립니다. 충북의 그 예술하는 분들이 아주 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가장 그 우수한 예술인들이 펼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는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에 창의 121주년 의병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제천 평화의 소녀상이 안치식을 마치고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잔인했던 그 치열함을 딛고 일어서서 평화를 바라는 소녀들의 마음을. 청원생명축제와 생거진천문화축제, 증평인삼골축제가 9일까지 열리고 다음 주엔 영동난개국악축제와 보은대추축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가 잇따릅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 충북 곳곳에서 풍성한 문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